그분이 이런 경험까지 하여 어느 마을에 이제 이거 성경책을 팔러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이 정신병, 옛날에는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런 처녀 아이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처녀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이제 전도사들이 그렇게 이 정신병 환자들을 많이 치유했거든요. 그러니까 구현영 씨한테 이거 치료하라 그런 거죠.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현영 씨가 참 난감한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유교 선비로서 또 의병장 출신으로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봤지만 이렇게 귀신 들린 이런 여인을 어떻게 치료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친 거예요. 자기 양반처럼. 뭐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 판에 어떻게 하느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창피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절망적인 감정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처녀 앞에 무릎을 꿇고 같이 앉아서 처녀에게 내 기도하는 걸 따라서 하라고. 그러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따라하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내게 임하사 내 병을 고쳐주소서. 내게 임하사. 이거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 처녀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 따라하라고. 내게 임하사 내게 임하사. 그러다가 결국은 내게 임하사 외치고선 그 처녀가 혼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떠나거든요.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구현영 씨가.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그 경험을 통해서 안 가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처음에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그가 이렇게 매서인으로 지방을 다니면서 그런 귀신 들린 여인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초월적인 종교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책을 들어가는 거죠. 아, 내가 기독을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이분이 3년 만에 진솔한 신앙인이 돼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01년부터 이제 전도사로 파견을 받아서 과거 자기가 의병장 활동했던 그 지역 광주, 이천, 여주, 장원, 음주, 충주까지 원주까지 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 타고 다니면서 의병장으로 나를 따라라 하면서 지휘관으로 다녔던 그 지역을 이제는 성경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다니는 거죠. 나라를 구원하는데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데는 군사를 키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력으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그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혼이다. 민족 정신이다. 혼이 깨어있으면 민족을 대항한 사랑하는 마음이 깨어있으면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정신운동, 개혁운동으로 이 부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자기가 전도하는 구역마다 다니면서 구국회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해요. 구국회. 이 구국회는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1905년 이후에 계속해서 일본이 일진회라고 하는 친일파 조직을 전 지방으로 확산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일진회에 가입하면 가입하는 그날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에 현혹돼가지고 일진회에 대부분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진회가 바로 이게 일본의 침략의 앞잡이잖아요. 구현영 씨가 그걸 안 거죠. 그래서 구현영 전도사님이 자기 아들 구정서랑 같이 지방마다 다니면서 그때는 한 목사님이 한 전도사가 교회를 한 많을 때는 20개까지 돌봤거든요. 10개, 조금 10개, 한 20개. 그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인들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국회를 조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국회를 만들고 그래서 민족 계몽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진회는 가입하지 말자. 아무리 돈을 주고 아무리 감언이설로 꾀해도 우리가 일진회 가입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를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1906년 그 무렵에 통감부의 헌병대 자료를 보면은 경기 동편에 이제 그 경기도 광주 여주 이천 그 지역입니다. 경기 동편에 구현영만 없으면은 친일파 저기 배일파도 없어질 것이요. 일진회가 더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데 구현영 때문에 결국 경기 동편에는 이렇게 반일운동이
심하고 일진회가 세력을 확장 못한다. 이런 기밀보고서가 나와요. 이러한 배경에서 1907년 8월에 이제 강제 해산된 군인들이 전국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날 때 여주, 이천, 광주 지역에서도 또 의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이제 구현영 전도사님은 더 이상 의병은 아니에요. 그때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목회자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파고 앞에 둔 그런 전도사였습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면서 구국회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의병운동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의병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천에 들어온 그런 일본군 헌병대들이 군영을 제일 먼저 체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구정서를 같이 체포를 해요. 그리고선 독립운동 한 혐의로 이천 장터 미루나무 거기에 묶어놓고 공개 처형을 한 거죠. 본보기를 한 거죠. 일반 주민들한테 독립운동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구현영 전도사님은 한말 위기의 순간에 기독교인 목회자로서 최초로 순국한 그런 분입니다. 이러한 희생의 장면을 바라본 공개 처형을 당하는 전도사의 모습을 본 일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일본 측으로서는 이렇게 공개 처형 이렇게 하면은 아마 저들의 겁을 먹고 다시는 기독교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독립운동하면 저렇게 된다는 걸 알고 다시는 저 사람들이 독립운동 안 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은 양반인데도 가진 것이 많았는데도 왜 기독교인 전도사가 돼서 저런 순환을 당해야 되는가. 아, 기독교라는 종교가 저 그럼 나를 구하고 나를 되찾는 일에 가장 앞서서 결국 안이 당하도 될 순환을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이걸 오히려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현영 전도사와 그 아들의 희생이 오히려 그 지역에 복음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그 시기에 강화도에서는요, 김동수, 김영구, 김남수 세 형제가 똑같은 이유로 일본군 헌병대에게 체포돼서 더림이라고 하는 해안가 거기에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김동수 이분은 감독의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동생 김남수, 그 다음에 사촌 동생 김영구 이 삼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국계몽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강의 회원이 돼서 강화도 지역에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민족계몽운동을 열심히 추구하던 분입니다. 1907년 의병운동이 일어났을 때 강화도에서는 이동희 장군이 이끄는 그러한 의병운동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견자산 꼭대기에 일본군 헌병대가 주둔해가지고 기관총을 놓고 움직이면 모두 다 쏘는 그런 살벌한 시기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의병들이 체포되고 또 탈출했는 상황에서 김동수 이 삼형제는 그때 당시에 의병운동을 적극적으로 가담은 안 했지만 평소에 기독교인으로 애국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삼형제를 체포해서 처음에는 인천으로 가서 재판소 그래서 이 형무소로 끌고 가는 것처럼 압송해서 각곳나루로 해가지고 도리미에서 으슥한 곳에서 그냥 처형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민족의식 그리고 민족계몽운동을 하다가 결국 희생된 그런 사건이죠. 그때 당시 케이블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담당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1908년에 자기 구역에서 일어난 김동수, 김영구, 그 다음에 김남수 이 삼형, 세 형제의 희생에 대해서 보고서를 미국에 하면서 뭐라고 쓰냐면은 피의 세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강화도 해안가에서 피의 세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삼형제의 희생을 목격한 강화 주민들이 오히려 더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기독교로 입교하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강화 기독교가 더 부흥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것이 이제 선교사님의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